동영상 찍을게요. 아, 우리 밭에서, 방금, 우리 밭에 수박들을, 따가지고, 우리 밭에 수박이, 어제 보니까 어젯밤에 누가 또, 고구마 밭에 있는 수박을 따갔어요. 한번 따서 먹고 이제 그 다음에 올 때는 네 개씩 다섯 개씩 따가버리거든요.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재작년에 수박을 한두 개씩 따는 게 아니라 무더기로 다 따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다 따가기 전에 우선 익은 것을 전부 따왔어요. 아, 수박도둑 무서워요. 한번 재작년에, 작년에는 별로, 작년에 그랬나, 재작년에 그랬나, 수박을 몽땅, 아끼느라고는 한네개 익었는데 그냥 두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수박을 따러 갔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개가 다. 그래서 지금 어제 저녁에 내가 보고 왔는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없어요. 따가고. 밤에 후라시 갖고 와서 땄나 봐요. 아이, 83세 노인들, 우리 남편이 83세인데, 일하다가 와서 시원하게 냉장고 넣어놓고 먹는 수박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서 먹지. 우리가 많이, 농사가 잘된 것들은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무밭에 와서 몰래 밤에 따갔으니, 참, 봄에는 머위를 그렇게 다 뿌리채 BMW 타고 와서 도로변에 우리 땅 옆에 도로변에 차 대놓고 바로 큰 망태로 뿌리채 뽑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늘 올해는 머위가 우리 먹을 게 부족해요. 참이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BMW 타고 와서 나무 밭에 와서 이렇게 사람 보는 데서도 나오라 해도 나오지도 않아요.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다가 선으로 이렇게 끈을 묶어서 거기다가 머위 불법 채취 시 고발 조치함 그러고 주임 계획하고 써놨는데도 아이고 이 원주민들이 아주 귀촌한 서울 사람 아주 딱 무시하는 거예요. 보는 데서 저기 나오라리도 안 나와요. 참 오늘 수박을 이거 이제 11월 초까지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막 훔쳐가기 시작하면요. 그냥 네다섯 개는 기본으로 가져가 버리니까 얼른 따왔어. 있는 거, 익은 것만. 너무 속상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감사하죠. 아, 노인들이 일하다가 너무 갈증나고 밥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먹는 건데, 이것도 수박 살려면 얼마나 비싸요. 우리가 이렇게 씨를 해서, 날마다 물 주고 비료 주고 퇴비 주고 이렇게 풀 뽑아주고 이렇게 해서 키워놓으니까 이렇게 수박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몽땅 좀 따가지고 와서 지금 쪼개 보니까 다 이렇게 익었네 잘.